안녕하세요. 길잔사 캠프의 로드 매니저 박 대표입니다. 2023년 앞전에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박 대표 저만의 1차 산행 버킷리스트 영남 알프스 팔봉 도전에 나서보려고 합니다. 제가 산행을 시작하고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전해보고 싶었던 곳, 영남 알프스 8개 봉우리입니다. 저는 이 산행을 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길치, 방향을 인지하지 못하는 방향치, 체력적인 한계, 그리고 정신적인 한계, 즉 두려움. 하지만 오르고 싶어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갈망하던 곳, 바로 영남 알프스 8개 봉우리입니다.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서 2023년 3월 봄의 시작과 함께 그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가지산을 중심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8개의 산이 수려한 산세와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알프스, 영남 알프스 만나 가지산, 간호산, 신불산, 이건 보고 해야 되겠다. 가지산, 간호산, 신불산, 영축산, 선왕산, 제악산, 고원산, 운문산, 문복산. 아 참, 문복산은 빠졌지. 제가 익사이팅한 걸 좋아해서 힘들어도 가장 짧은 코스로 정상을 찍겠습니다. 연계산행은 노! 하나하나 봉우리의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 일량상 일봉우리,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산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만의 위대한 도전에 나서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도전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산행, 가지산 산행 영상이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인사를 드리네요. 영남 알프스 팔봉 도전 첫 번째 산행은 영월에서 가장 높은 산 가지산입니다. 가지산 역시 산행 코스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저만의 방식으로 산행을 할 거라서 힘들고 험하고 위험하더라도 가장 짧은 코스로 가장 빠르게 정상에 오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산 산행의 들머리는 성남 터널입니다. 오늘 코스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 터널을 출발해서 성남제와 데크길 계단을 통해서 중봉으로 오릅니다. 중봉에서 미량제를 지나서 정상에 오르고 올라갔던 길 그대로 하산하는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거리는 약 6.8km, 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초반에 전부 다 계단인데 이제 계단 구간을 다 올라왔습니다. 계단 구간을 다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산길이 나오는데 좀 입구가 특이합니다. 가지산이 산이 험하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들머리부터 지금 범상치가 않습니다. 길 한번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성남터널 들머리를 출발해서 400m 올라오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정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능동산과 가지산의 갈림길입니다. 자, 능동산과 가지산 갈림길에서 가지산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가지산까지는 3km 남았습니다. 자, 아까 능동산 갈림길에서 한 300m 오니까 또 이렇게 이정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지산까지는 2.7km, 3km였다고 했는데 이 이정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성남터널을 출발해서 한 700m 올라왔고 여기서 이제 가지산까지는 한 2.5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출발하겠습니다. 야, 여기 산은 정말 돌 많다. 와, 이렇게 돌 많은 산은 내가 또 처음인 것 같네. 예전에 그 뭐 화왕산 이런 데 가도 이만큼 돌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돌밖에 없는 것 같아. 돌밖에 없는 것 같아. 돌밖에 없다고 막 투덜대고 하니까 또 이렇게 숲길이 살짝 나왔는데 조금 지나면 또 돌길일 것 같아. 그래도 초반 400m 급경사를 지나고 나니까 그나마 경사가 조금 완만한 코스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중문까지는 또 얼마나 큰 경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요 상태로 계속 좀 가다가 충무까지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풍경이 좋네. 충무으로 가는 도중에 오른쪽에 바위가 하나, 풍경 보기 좋은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올라와 봤습니다. 뭐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라서 뭐 엄청 풍경이 좋은 건 아닌데 약간 희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황사도 조금 있고요. 자, 네 번째 인정표입니다. 성남터널에서 1km 지점. 여기서 이제 가지산까지는 2.3km 정도 남았습니다. 으쌰. 자, 이 가지산은 험하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확실히 고도가 높으니까 기온이 많이 낮아서 여기는 아직 봄이 오는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그 앙상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올라가다가 잠깐 쉰다고 지금 절벽에 앉아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하고 황사가 조금 있어가지고 풍경이 조금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은 좋네. 이 따뜻함이 주는 풍요로움 뭐 그런 느낌도 들고 겨울에 오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이게 절벽 끝으로 나오니까 오늘 가야 할 코스가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가 중복이고 그 뒤에 가지산 정상이 있습니다. 정상의 능선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여기가 쌀바위입니다. 잠깐 쉬고 다시 또 이제 올라갑니다. 아, 근데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가지산이 역시 대단한 산이다. 오늘은 사람이 또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또 에너지를 좀 보충했으니까 다시 또 힘내서 올라가겠습니다. 으쌰. 어르신들이 올라오고 계셔서 길을 양보한다는 핑계로 잠시 쉽니다. 아니 이렇게 높은 산에 지금 강아지가 올라갈 수 있나? 아까 보니까 강아지가 침을 질질 흘리더라고. 아, 마음 아프네. 이런 봄날인데도 나뭇가지가 산고대처럼 하얗습니다. 아, 특이하네. 다섯 번째 이정표 앞에 섰습니다. 가지산까지 1.6km 가고 지금 제가 올라왔던 성남터널에서 여기까지 1.8km 올라왔습니다. 이야,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 1.8km나 올라왔네. 이제 중목까지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여기가. 심장보다는 근육이 조금 힘든 그런 코스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328계단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2023년 3월 19일 날 제가 보니까 622계단이었다. 원래 가지산 여기가 코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계해서 오는 코스도 있고 또 지금 제가 가는 성남터널 코스가 아닌 성남사 입구에서 출발하는 코스도 있고 그 뒤에 운문역에서 출발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자, 영남알프스 팔봉 도전에 캐치플레이였던 그 험하고 힘들고 위험해도 가장 짧은 코스로 올라가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남알프스 팔봉 도전의 의의는 뭐 길도 아니고 암릉도 아니고 뭐 풍경도 사실 아닙니다. 오로지 정상, 그 정상을 찍기 위해서 팔봉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코스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와, 놀라라. 계단이 막 움직여요, 계단이. 몸이 조금 덜 박혀가지고 그런가 막 움직여서. 여섯 번째 이정표 앞에 섰습니다. 성남터널에서 2.7km 올라왔고 가지산까지는 1.1km 남았습니다. 중복이 눈앞에 보이긴 보이는데 거리가 줄어들질 않습니다. 자, 한번 보자. 가지산의 사계.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으로 사계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잠깐 쉬고 다시 또 출발합니다. 자, 이제 중복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힘을 내서 중복까지 출발합니다.
와, 장난 아니네. 중봉 정상 기석으로 들어왔거든요. 야, 길 정말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길 중에서 가장 험하다. 이 신이 가지산을 만들 때 막 대충 막 바위, 나무, 뭐 흙 대충 집어 던져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완전 이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 와, 이 돌들이 정말 삐죽삐죽하고 뾰족뾰족한 그런 돌인데 조금만 가다 툭 부딪히면 막 살이 막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파요. 이게 괜히 가지산이 아니구나. 뭔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있어도 못 가겠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정표 앞에 섰습니다. 이쪽이 가지산 정상 방면이고 뒤쪽이 상남사 주차장 방향, 그리고 이쪽은 미랑 방면이네. 근데 일단 여기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엄청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곳까지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중봉까지는 또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요 바위 하나 살짝 넘어보겠습니다. 어, 여기가 중봉이네. 아, 아. 자, 보십시오. 가지산 정상 가기 전에 중봉 1167m 도착했습니다. 성남사 그 들머리를 출발해서 한 2.2km 정도 되고 시간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됐나? 빨리 걸으시는 분들은 1시간이면 가능한데 저 같은 초보는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봉에 도착! 자, 백두대간의 낙동정맥 영남알프스 등쪽입니다. 뭔가 좀 장엄하고 막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풍경입니다. 와, 가지산 정상도 지금 저 앞에 보이네요. 중봉 정상에 심취해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가지산 정상이 저 위에 보이니까 한 1km 남짓 되는데 저기까지 빨리 가야 됩니다. 아, 여기가 정상이었으면 좋겠네. 자, 중봉을 지나서 이제 평지를 지금 걷고 있는데 이 평지가 절대 편하진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풍의 눈 같은 거. 야, 정말 가지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장엄합니다. 산을 여자와 남자로 비교한다면 정말 기세 좋은 그런 남자산 같아요. 상남자산, 가지산. 자, 이제 마지막 이정표 앞에 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가지산, 뒤로 가면 성남고개. 제일롱은? 어? 제일롱은 많이 들었는데. 이거 제일롱은? 백운산 제일롱은? 아, 여기가 백운산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아, 맞네. 그 백운산에서 하산할 때 제일롱은 그쪽으로 하산했잖아요. 자, 정상까지 800m 남겨놓고 있습니다. 30분 뒤에는 영남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착한다는 게 믿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정상을 향해 빠밤. 아까 800m 남은 데서 지금 한 400m 정도 왔거든요. 한 반 정도 왔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 산의 기에 눌리는 느낌, 그 기세에 막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산은 좋아요. 산은 정말 좋고 멋있는데 뭔가 모르게 이 자연에 압도되는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이 가지산의 정상부는 거의 다 바위로 이루어져서 그런가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다 잘 보이고 풍경은 좋은데 덥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기가 가지산 정상입니다. 나무들이 없으니까 거의 한 150m, 200m 전에서도 가지산 정상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아, 깨끗한 하늘 밑에 회색 바위들. 와, 가지산 정상입니다. Lead me through the deep valley. Through the coldest of nights, make the way
It's a narrow road, but I'm bound to go. I want to see your face. 자, 가지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영남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들머리 성남 턴더를 출발해서 거리는 약 3.5km. 시간은 걷는 시간만 봤을 때 2시간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가지산의 높이는 1241m로 영남알프스 8개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태백산맥의 남쪽 여맥에 있는 산으로서 이 산에서 크게 세 방향으로 능선이 뻗어져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북동쪽으로는 문복산, 서쪽으로는 운문산, 남서쪽으로는 능동산과 천왕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지산 일대는 철쭉나무 군락지로 유명합니다. 매년 4월 중순을 넘어서면 철쭉 여행으로 분주한 곳이 가지산입니다. 가지산 일대는 이 좁은 지역에 험준한 봉우리들이 밀집해 있어서 가파른 암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암벽들이 하나같이 크고 웅장해서 전국의 등산객들이 붐비는 곳인데 북동쪽 능선을 따라가면 쌀바위와 기바위가 특히 유명합니다. 하산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 끊임없이 놀았네. 풍경이 너무 좋고 또 위에 또 한산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참을 놀았네. 한 시간 정도 놀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또 뭐지? 식당인가? 평일은 장사를 안 하는가 보네요. 토요일, 일요일 돼야 장사를 하는 거 보네. 여기 뭐 우동이나 국수 같은 거 그런 거 팔겠죠? 다음에 와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체력도 좋지 못한 제가, 정신력도 없는 제가 이 가지산을 지금, 가지산 정상을 오르고 나서 멘붕이 왔습니다. 지금 힘들다기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나, 기에 압도당한다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이 가지산 외에 또 더 높고 더 험한 산들이 많이 있을 건데 과연 내가, 과연 제가 어떻게 그 산들을 다 오를 수 있을지 살짝 걱정도 되면서. 지금 하산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올라올 때 길하고 길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 물론 올라올 때 방향하고 하산할 때 방향이 달라서 길이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는데 전혀 느낌이 좀 다른데 엉뚱한 데로 또 내려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이 뚜렷한 가지산에서 길을 잃을 수는 없잖아. 이거 창피해서 진짜. 일단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는데 이게 내려가면은 성남 터널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내려가면 이제 골치 아파진다 이거죠. 그래도 일단 길이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올라갈 때는 더워가지고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그때는 바람 한 점도 안 불더만 하산하는 길인데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추워 죽겠네 지금. 아니 이 가지산이 사람 초보라고 지금 무시할 것도 아니고 참 마음 엄청 언짢네 진짜. 아이고 무릎 아프다. 아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를 때도 힘들지만 하산할 때도 진짜 힘듭니다. 산은 다 힘들어. 정상에 가가지고 영상을 너무 많이 찍었더만 카메라에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지금 그냥 배터리가 지금 5%가 밖에 안 남아가지고 하산할 때도 조금 찍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배낭을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 이게 저는 이 보조 배터리를 한 번도 태어나서 거의 배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배낭 안에 이게 들어있고 이 선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해서 한번 꽂아봤는데 충전이 되더라고요. 개꿀이죠. 아 근데 이거 어디서 났지? 이거 산 적이 없는데 배꼴이네. 근데 용량이 좀 작은 것 같다. 누가 내한테 맡겨놓고 안 가져갔나? 보조 배터리를 산 적이 없는데 참 희한한 일이지. 산신령님께서 쓱 넣어주신 거 아닌가? 아 지금 또 큰일 났습니다. 아까 중동에서 지금 하산길인데 아무리 내려가도 아까 그 622 계단이 안 나와서 혹시나 해서 이게 제가 지도를 한번 봤는데 아까 가지산 중봉에서 오른쪽으로 길 따라 쭉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아 끄떡났다 끄떡났어 지금 미치겠다. 아, 지금 다시 중봉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 가서 길을 다시 찾아가지고 성남터널 쪽으로 내려가야 된대. 하, 진짜 이거 아니 왜 이래 정신을 못 차리지. 그냥 길이라고 그냥 무조건 따라 내려오니까 이래 엉뚱한 데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중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트라픽했다. 이게 뭔 짓이고 있지 진짜. 그래 아까 올라올 때 이래 큰 바위가 없었다고. 많이도 내려왔다. 좋다고 내려와도만 중부까지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올라갈 때 중부 한번 갔다가 가지산 정상 갔다가 다시 중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길 잘못 들어서 다시 중부 갔다가 이게 완전 중부의 저주다 저주. 이거는 제가 뭐 힘이 들고 뭐 숨이 차고 뭐 체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하고 다르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엉뚱한 길로 이렇게 내려오고 막 하다 보니까 괜히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으면 제 자신이 참 위축되고 못나 보이고 답답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 감이라는 게 아무리 제가 길치고 그래도 올라왔을 때 분명히 이런 풍경이 없었거든요. 왠지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중봉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 622 계단이 나와야 되는데 계단도 안 나오고 한 번도 걷지 않았던 그런 길들이 자꾸 나오니까 뭔가 찜찜하면서도 그냥 가산을 했는데 끝까지 내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완전. 다시 중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오른쪽에 길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왼쪽으로 가면 이제 중봉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중봉인데 오른쪽 여기에 길이 하나 있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계단 끼는 그 길 가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알바를 해서 오른쪽 길로 가느냐 아니면 중봉 다시 가서 내려가느냐 지금 고민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그동안 길을 잃어서 알바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금샘 할 때도 지금 길을 잃어가지고 그랬고 많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중국으로 원래 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길이 있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길하고 연결된다는 보상도 없고 또 알바하는 중에 또 알바를 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중국으로 힘들어도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팔자지 뭐 짜겠네. 에이 중부까지 다시 왔습니다. 아, 여기 있네 이정표가. 아 진짜 아까 봤던 그 미량방면 그쪽으로 내려가고 앉아있었네. 아 진짜 막 성남사 주차장 방향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아, 그래 길이 이랬단 말이야. 길이 이랬었는데 아, 계단까지는 계속 돌길이었거든요. 와 이건 또 뭐야 씨. 와 돌길이네 진짜. 계단이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었나. 와 보조 배터리 생겼다고 좋다고 좋다고만 하고 있는데 아 또 첨벌 받았는 것 같다.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한 500m에서 한 600m 정도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것 같아요. 거기도 또 그 경사도 엄청 가파른 데라 아 진짜 힘들었네. 오늘 산행 다 좋았는데 딱 그 알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알바했던 그 산행 그거만 싹 빼고 싶다 진짜. 에이. 아까 출발했던 성남터널에 도착했습니다. 영남알프스 첫 번째 산행 무사히 마치고 하산했습니다. 길이 조금 불편하고 경사도 심해서 저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산행이었지만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 뭐 호연재기, 뭔가 이룬 듯한 짜릿한 기분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일행들과 함께하는 적석산 산행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즐겁게 산행하고 다음 주에 영알 팔봉 중에 두 번째 산에 도전합니다. 어딘지는 영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